지난해 국가대표 우익수로 맹활약한 프로야구 롯데 21살 신예 윤동희 선수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의 괴물투수 사사키 로키를 상대로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고 시속 165km의 광속구를 앞세워 일본의 WBC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괴물 사사키를 상대로도 윤동희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직구? 네, 직구입니다. 경기 전 장담한 것처럼 윤동희는 사사키의 시속 151km의 직구를 제대로 받아쳐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사사키가 연습 경기 첫 등판이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윤동희로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사키 로키 선수볼 안타를 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도 맞지만 제 캠프 첫 안타여가지고 이제 좀 마음에 한 시름 놓입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도 특유의 농담을 섞어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뭐 어쩌다 하나 맞은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게 타석에서 뭐 어떠한 공이라도 본인 타이밍으로 잘 가져가는 선수예요. 겨울 동안 미국에서 강정호의 지도를 받고 온 한동희도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지바 롯데 두 번째 투수 가라카와를 상대로 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려 6월 상무 입대 전까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경기에선 선발 박세용이 2이닝 동안 3실점하는 등 투수들의 부진 속에 한국 롯데가 2연패를 당했습니다. 지바 롯데전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은 롯데는 오키나와에서 국내 팀들과 5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SBS 이성훈입니다.